이거 공중상태인데 야기공기 나고 배포가 없었거든요 방금. 이번에는 생기고 어 이거! 아! 더블 야기! 지금 저희가 이제 3시간 40분 정도 진행했나요? 네. 3시간 만에 다시 한번 방송 경기 나오는 자이지. 아, 아직 살아있다. 시카르 페리인데 나는 꾸역꾸역 살아있네. 여러분 저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자 상대는 보람 선수. 롱판다 만나러 가야 되거든요. 그쵸 복수해야 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이 저항이 거센 도람이란 말이죠. 그렇죠. 아, 도람 선수 지금 인류 플레이어라는 거 방금 경기에서 졌지만 증명해줬어요. 네. 결국 이 그랑의 파괴력을 얼마나 페리가 네. 받아주지 않고 흘려넘기면서 잘 때리느냐 그게 관건이 될 텐데 게시캐스트 지금 저건 장풍을 먹고 네. 땡겨오기 위해서 써주고 있는 거고요. 오우 프리기가 저자세이기 때문에 잘 안 맞죠. 페리의 서서 중이나 서서 강도 프리기로 좀 피하기 때문에 한 개 지났고 그렇죠. 아무것도 없었죠. 어 그런데 지지 깔리고 지르냐 안 지르냐 이거는 네 몰렸고 오우 네. 예측은 했어요. 예측은 했는데 대응이 좋았습니다. 잠깐 지금 보람 선수가 잘 참고 원턴 찬스 보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콜 왔는데 자리 바뀌어요. 답답하네요. 네, 네 그랑이 짱이 오 지지 네 답답하다 보니까 실수했고 이런 실수에도 최대 데미지 때릴 수 있는 게 네. 자이지거든요. 그렇죠. 나 대포까지 꺼내면서 이게 지금 보람 선수가 약간은 페리 대처의 소극적인 게 원래 기본기 서서 중인 페리의 서서 중이나 서서 강 다음에 지지 캔슬이 나오면은 그쵸. 그냥 냅다 질러야 돼요. 냅다 질러야 돼. 냅다 질러야 되는데 지금 그냥 레깅 레이브만 가드 시키고 네. 그냥 어, 안전하게 방금... 이거는 최대로 최대 아 높이 너무 높았어요. 네 약간 높았죠. 똥풀 계산 잘못했고 뒤로 빠져야죠. 네. 안 빠지면은 이렇게 잘 끝납니다. 그리고 이게 막아도 페리의 빈티 딱히 없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는 판단은 좋아요. 하지만 너무 구석에 몰렸기 때문에 좀 밀려야 되긴 하거든요. 돌아 가서 비켜가는 것도 결국 상기봉기 써줘야 되는데 어 이건 어 이거 운이 좋았어요. 네 시카리 욕심부렸습니다. 생기고 강에서 레깅레이브 그랑킥 계속 뒤쪽으로만 가고 있죠. 어, 상태 확인 상태 보고 배포 환자가 네 타이밍은 좋았는데 시카리도 예측하고 있죠. 한 번에 이제 그랑키거든요. 단 한 번에 그랑키 마무리 지을 수 있나 없나. 근데 이거 사실 이것도 같은 피라서 네. 단 한 번에 같은 피? 단 한 번에 그랑키 단 한 번에 아! 야기야기야 약간 늦게 눌렀습니다. 딜레이 기본기 정말 잘 써주거든요. 자 이제 방금 대쉬 잡기도 이기고 네. 약간 관망하다가 늦기본기도 이기는 타이밍의 약이었는데 그렇죠. 약간 빠른 기본기로 좀 잡아줬어야 될 필요가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차라리 그랑이 좀 더 빠졌더라면 양양양이 발동을 안 했을 텐데 그렇죠. 원거리 약 이런 것만 나와서 네. 오히려 약간 그랑이 유리했을 텐데 아쉬운 부분? 이거 이번에 지르겠죠. 네. 좋은 판단. 자 됐고 밀고 다시 중원으로 나옵니다. 자 요구간으로 나오면 지금 도람선수 좀 약간 헤매는 모습이 좀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페리 시칼소수의 네. 완성도가 높다 보니까 원거리 약에서 배포로 밀어버리는 게 진짜 커요. 네. 어지간한 페리들 저거 못하거든요. 그렇죠. 한번 거리가 벌어졌을 때 부담감이 상당하기 때문에 2번인데 어 그렇죠. 확정도 맞을 수 있어요. 그리고 상태 확인하고 아 이번에 그렇게 나왔어요. 이어지진 않았지만 네. 아! 오, 근데 이거 궁금하겠는데 약한 공기 나왔고. 배포가 없었거든요, 방금. 이번에는 생기고, 어, 이거! 아! 더블야키요! 아! 마무리됩니다. 이거 마무리됩니다. 네. 아, 당황한 거 너무 잘 봤다. 근데 도람 선수가 지금 쿨을 자꾸 못 봐요. 그쵸. 네. 도람 선수도 못 보는데 방금은 자이지 선수도 몰린 이유가 자기도 공포를 못 봤거든요. 상세 이후에 습관적으로 눌렀고 그 다음에 상대가 콤보 미스내는 거 보고 자기도 당황했거든요. 시칼도 사람입니다. 네. 이 틈 찌르면은 도람도 이길 수 있어요. 중레긴? 아 이거 공중하네! 이거 세게 맞아요. 아 최고의 시도. 네. 캐리 입장에서 너무 기분 좋으시다. 어 근데 잘 질렀고요. 그다음에 먼저 조금 잡기 내줍니다. 한 번 더? 괜찮죠? 오 이번에 약비비고 잘 비볐고요. 나이즈 이거 수건네 이거 마무리됩니다. 네. 점프 잘못 뛰었죠 이번에? 아니랬어요. 네. 이거는 약간 페리를 상대할 때는 네. 정말 참아야 되는 점프인데 아쉬운 부분이었고 자, 마지막 라운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레깅레이브, 어우, 그랑킥은 중으로 잘 끊어주고, 지지, 레깅레이브. 들어가야 되는데, 요 구간에서는, 오! 어! 좀... 이거는 그냥 플러스 썼어도 벽바운드 아슬아슬하게 되는 각이었는데. 오! 어! 아, 이거 끝거리! 어! 이거 끝거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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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빅 데미지, 아, 오마이, 오이시. 아, 이거 안 가도 되거든요, 이제. 이제 도람이 안 가도 돼요. 안 가죠? 갈 필요 없죠. 갈 필요 없죠.
이거 중간에 가끔씩 그냥 네. 양 라이징 소드 넣어주면은 그쵸 그냥 내미다가 맞아요. 어우 그랑킹? 한 번 더 맞으면 죽어요? 잡기 앉아야 꾸리기 네. 강제받은 어 이거는 근데 이거 또 들어가다가 이거 상대 시칼이거든요 지금 뒤로 걷는 거 좋았습니다 네. 앉아가 돼 있으면 죽었는데 오 애매 연체 뜨나요? 뜨나요? 안 떠요 뜨죠? 안 떠요 거리는 안 뜨는데 이제 도람 선수가 이제 느꼈죠 괜히 내가 가려다가 이거 큰코 다쳤거든요 이거 렉레이브 좀 더 적극적으로 써줘도 됩니다 계속 패스도 없거든요 지금 렉은 없어요? 렉은 없어요? 캐시 패스는 찾고요? 이거 오히려 지금 시칼적으로 좀 약간 기운 것 같죠? 냄새가 보람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네. 아무것도 안 하고 이거 보고 이제 아아아아아 어! 어! 풀계산! 풀계산은 나 잡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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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잡기! 와 저 그건 것 같았어요 약간 그 킹오파 97에 네 폭주 이오리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갑자기 으아아아 막 네칼리 트리거 킨 것처럼 할 이유가 없는 듯 그냥 갔어요. 와, 보람 승부수 잘 던집니다. 네. 세트 스코어 맞춰줬고 이게 자이지가 분명히 가드가 단단하고 비빌 때 비벼줄 수 있는 선수인데 네. 지금 조금씩 흠집을 내고 있어요, 보람이. 아,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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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조반단! 아우! 야, 다음에 어? 가져가드? 어어! 대공 실패였고요. 앞으로 갑니다. 아, 지지보고 대신 정이 진짜 좋아요, 아까 전부터. 됐고 어 이거는 아 이거 좀 약간 운이 아, 괜찮아요 맞아도 별로 안 아프기 때문에 저거는 역으로 넘어가고 다시오고 아, 몰리기 싫다는 거죠 또 밀어요 또 밀어요 그럼 잡았습니다 도람 폭주 그랑 드디어 한국 대회에서 네. 그랑이 자이지의 페리를 잡을 네. 수도 있는 상황 근데 네. 침착해요 자이지 진짜 침착합니다 안 말리겠다 이거거든요 자이지는 말리지만 않으면 돼요 지금 시카를 자이지 이런 경우 수도 없이 겪었을 거예요 네. 오라고 이걸 그냥 상대 평정심 아, 그냥 없애버리는 네. 그런 티백잉이었죠? 아까처럼 한번 와봐 이거거든요 아까처럼 오면 내가 다 때려주겠다 이건데 오우 느낌 온기? 아 이건 드릴킥 네 어느정도는 보였던 네. 부분이고 어, 이거 히니텐 중강 강일에서 그냥 아. 완벽하게 콤보 넣어주면서 라운드 가져갑니다 자이지 완벽한 딥이었죠? 이거 중강으로 욕심냈으면 약간 안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강으로 확실하게 넣어준 거 판단 너무 좋더라고요 역가드였습니다 이거는 네 다운 시키고 네. 다음 판단 어우 아, 오랜만에 질렀어요 오랜만에 앞으로 어 스톱이 리기 도람 까지 멘탈 한번 부숴보려고 했는데 네. 아 이제 침착했고요 우리기 가드하고 앞으로 천천히 가고 있는 도람 오이 게이지가 찼기 때문에 이제 하이 점프를 잘못 접근하면은 죽습니다. 근데 잘 접근했고요. 아 약간 아쉬운데 약간 멀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네, 실제로 멀기도 했고. 근데 강제 다운으로 구석에 박는다는 것 자체가 페리전에서 큰일을 근데 요거 맞고만 있으면요. 일단은 오이 보낼 수 있거든요. 끝났죠 오이. 뒤로 가야죠. 이거는 네. 뒤로 가는 게 맞아요. 도람 침착하고요. 아. 진짜 완급 조절 진짜 잘해요 도람. 네. 이제 해방호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맞아주면서도 한번 카타스토피 때려주면 끝나거든요. 그쵸. 자, 45초. 시간 네. 충분합니다. 아, 시간 충분해요. 아직 차고 넘칩니다, 시간은. 근데 이것만 조심하면 돼요. 레깅 레이브 저렇게 한번 던지다가 네. 게슈 펜스 잡혀오는 것만 아니면 되거든요. 아, 또 타잔으로 자리 바꿔주고. 자. 아! 이거 잘못하면 두 번째 호이 봅니다. 네. 어, 이거! 아, 후기에서 배포! 기가 막히고 지지! 세트 플레이! 기가 막히고! 이거! 안 질르고! 아! 짭기! 남은 시간 시칼 쪽으로 갑니다! 아~ 역시 시칼이다! 이거는 좀 많이 기다려봤어요. 그럼 선수가 한 번은 그래도 네. 치고 들어갈 타이밍이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지금 오이 게이지가 빠진 다음에도 너무 많이 보긴 한 것 같습니다. 결과론적인 말이지만 그쵸. 네. 자, 시칼 선수 내가 왜 시칼인지 네. 그리고 또 스팀 버전에서 거의 최고 계급 아닙니까? 아, 그 패스 버전에서 네, 지금 거의 최고 계급이기 때문에 세계 최고 계급을 지금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내가 왜 시칼인지를 좀 보여주는 내가 왜 이 페리 그 갓 고수인지를 좀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었고